매우 야간이고 폭력 사건 같은 경우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긴장들 좀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건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서로 간에 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파이팅하는 분위기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역 지구대는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인천청 내에서는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관서로 꼽힙니다. 2023년 치안성과 우수관서로 전국 3위에 선정되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이 특진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안역 지구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인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청소년들이 성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강도를 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의자가 경찰관에 보고 도주를 했었는데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기사님께서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검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안전 순찰을 자주 도는데요. 긴급 신고가 떨어졌는데 내연남 관련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 이런 위험한 신고였는데 당사자랑 만나기 직전에 저희가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서 큰 사고를 막은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마다 계속 장비를 체크를 하거든요. 빠진 부분이 있는지 서류 같은 경우도 다 쓰면은 서류 같은 건 복사해서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하죠. 주안역 지구대인데요. 여기 카메라 혹시 몇 번 카메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키 좀 작으신 남성분은 출에 취한 채 걷고 있었고요. 저 다른 남성분은 이제 차량 이용해서 이동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좁으니까 골목길이 좁으니까 이제 차량 분이 경적을 울렸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시비가 돼서 싸움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두 분도 사건 접수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사건 진술서 받고 사건 접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안 하시면은 우리 승차 때문에 통보 처분해야 돼요. 저희가 결제 전화 좀 보세요. 결제하셔야 돼요. 실제로 타고 싶어요. 네, 고생하세요. 기사님이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이제 택시비 지불을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강제로 이렇게 소지품을 뭐 수색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충분히 자기 의사로 또 하셔야지 또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또 취객분은 또 본인이 스스로 귀가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신고 마감한 그런 사안입니다. 신분증 있어요? 네, 혹시 연락처 아시는 분만 아니요? 네, 연락처 좀 남겨놓고 가시겠어요? 편의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주 이제 절도 신고가 다 많이 들어오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방범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신고 없을 때 직접 와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또 국정조사도 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세요. 선생님. 바로 직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선생님 지금 가는 걸로 하세요. 선생님 핸드폰 앞서 할 수 있어요. 앞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다리세요. 선생님 현재 시간 23시 06분이고요. 카메라 촬영 때 그리고 매초의 협의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적고 지금 청구하실 수 있어요? 저희 통해 연락을 하세요. 선생님 핸드폰을 연락을 다 하시고요. 일단 핸드폰 저희가 챙길게요. 아니 다른 분이랑 있는데 너는 좀 이따 출근해. 그 돈 다 해주러 와. 방범용 CCTV 관리하는 그 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여성이 누워있는데 그거를 남성분이 추행하고 사진 찍고 있다고 해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저희 관할이 아니더라도 인근 관할이면은 급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 출동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바로 그분 상대로 혐의점 확인해서 체포를 하는 거고요. 이 남성분이 여성분하고는 거래처 관련해서 아는 지인 관계인데, 택시에서랑 이제 내려와서 이분 신체를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신고입니다. 피혐의자 신분으로 체포돼서 일단 오신 거고요. 강제추행 혐의와 카메라 촬영 이용 혐의로 이제 성폭행 관련 이제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 장사령과로 임계돼서 이제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고, 일단 저번 저희 쪽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담당 수사관한테 임계할 예정입니다.